채소류와 석유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중심으로 밥상 물가와 공산품 가격 등이 상승했습니다. 다만 축산물 가격과 전기요금, 가스요금 등이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는 8개월째 1%대를 유지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.5% 올랐습니다. 특히 채소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3.5% 상승하면서 지난해 8월 22.5%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 역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6%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견인했습니다. 유가 상승은 공업 제품들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공산품 가격 상승률 역시 4년 만에 가장 큰 1.4%를 기록했습니다.